쇼츠에 이 네이비끈 없는 모습이 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. 안녕하세요,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오프화이트 덩크 로우 디어 서머 컬렉션입니다. 총 50가지 모델이 나왔고, 뭐 아시다시피 1번하고 50번 같은 경우는 스페셜 모델로 오프화이트에서 8월 초에 발매를 했고,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9일날 나이키를 통해서 발매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나라마다 발매하는 넘버링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어제 한국에서 발매된 제품은 18번이고요, 이 제품이 그 18번 모델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 1번에서 10번, 그리고 21번에서 30번, 그리고 41번에서 50번 같은 경우는 레더와 캔버스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. 그리고 11번에서 20번, 그리고 31번에서 40번, 그 넘버를 가진 제품들은 오늘 보시는 이 모델처럼 스웨이드와 레더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제품은 가죽하고 캔버스로 된 모델하고 가죽하고 스웨이드로 된 모델,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번과 50번을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 2번부터 49번까지는 어퍼나 이 솔의 컬러가 같습니다. 대신에 이제 부속품들의 컬러가 다른데,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30번 모델입니다. 이 제품 공개된 컬러를 보면은 1번하고 50번은 뭐 스페셜 모델이니까 제외를 하고, 2번부터 49번까지 제품들 집타이하고 이 협오분하고 인솔의 컬러가 동일합니다. 그러니까 제품마다 그세 부분은 컬러가 같은데 30번 모델이 다릅니다. 깔창의 컬러가 달라서 공개된 컬러가 정확히 나온 거라면은 그 2번부터 49번까지의 모델들 중에 30번 모델이 조금 특별한 모델인데, 뭐 다른 거하고 너무 달라서 좀 찾아봤습니다. 30번 모델을 좀 찾아보니까 공개된 사진이 있기는 했습니다. 근데 그 사진에는 또그 깔창이 이 집타이하고 이 혀하고 컬러가 또 동일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공개된 컬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출된 사진이 정품이 아닌 건지는 모르겠는데, 만약에 그 공개된 컬러가 맞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2번부터 49번 모델들 중에 30번 모델이 좀 특별한 모델일 거고, 그렇지 않고 공개된 컬러가 잘못된 거라면은 그냥 30번 컬러도 원 오브 뎀인 겁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뭐 얼리로 뿌려줬는데, 뭐 나이키에서 뭐 물건 많이 샀다고 해서 링크 주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냥 진짜 순전히 완전 랜덤으로 돌린 것 같은데, 앞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될것 같고, 그리고 넘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좀 알아보니까 몇개안 된다고 하거든요. 이게 1번부터 50번까지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, 다른 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나라마다 배분되는 번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, 그렇게 따지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쇼츠 영상에 댓글 남긴 것 중에 이 헤어리 스웨이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, 이 헤어리 스웨이드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털이 좀 복실복실한 그런 느낌인데, 지금 이 신발 한 컬러에서도 부분별로 좀 다릅니다. 느낌이 좀 다르고, 어떤 쪽은 좀 복실하고 어떤 쪽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개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. 전체적으로 좌우가 완전히 똑같은 형태의 제품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측면에 있는 레터링하고 이 뒤쪽에 있는 이 나이키 노고는 각인된 게 아닙니다. 각인된 게 아니고 지금 위에 스티커나 이게 판말 같은 게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신다 보면은 쉽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소재 자체도 스웨이드 위에 그런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터링의 내구성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이 제품 디자인은 뭐 많이 봤기 때문에 크게 뭐 새롭진 않을 겁니다. 끈이 두 개가 사용됐다든가, 아니면 측면에 뭐 레터링이 들어가는 부분들, 뭐 항상 오프화이트 제품들에서 많이 보는 디자인이라서 크게 새로울 건 없는데, 지금 이 넘버 들어간 이 부분, 이 부분은 투톤 컬러가 사용이 돼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진 것 같고, 그리고 혀 부분이 펀칭이 되어 있는 건데, 이것도 이제 오프화이트 제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. 조던 5 모델이 이렇게 나왔었고, 1번과 50번 같은 경우에 수우시가 은색으로 나왔는데, 그것도 오프화이트 포스에서 미리 봤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뭐 크게 뭐 새롭지는 않은데, 실제 보면은 일반적인 뭐 생누리 덩크나 웬만한 덩크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예뻐 보입니다. 왜 50개나 만들었는지 뭐 쇼츠에 댓글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, 버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. 아직까지는 지금 이 제품 가지고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찔끔찔끔 정보 주면서 버질형이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, 뭐 미국에서는 5개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제품 가지고 지금 가을까지는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, 뭐그 전에 왜 50개나 만들었는지, 그리고 컬러는 왜 이렇게
사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정확히 언급한 거는 없습니다. 그리고 끈이 두 개라서 묶는데 좀 불편하지 않냐고 하시는 분 계신데 뭐끈 묶는 데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. 근데 지금 이 둥근 끈 같은 경우에 좀잘 묶이지는 않습니다. 좀 묶었을 때좀 신다 보면은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. 이 18번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집타이하고 그리고 혀 부분, 이 인솔이 연한 핑크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어퍼의 컬러는 그레이하고 쉐일 컬러가 사용이 됐습니다. 그리고 솔을 보셔도 역시 쉐일 컬러와 그레이 컬러가 사용이 됐고, 그리고 이 혀탭은 사이드 쪽에 조그맣게 달려 있습니다. 지금 넘버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투톤 컬러로 되어 있고, 모든 제품들이 이 부분은 다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둥근 끈 같은 경우는 네이비 컬러고요. 신발 끈 같은 경우도 다른 오프화이트와 마찬가지로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. 쇼츠의 착화감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셨는데 착화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느꼈습니다. 일반적인 생누리 덩크들보다 이 어퍼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한 2시간 정도 신어봤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. 일반적인 생누리 덩크보다는 확실히 좋았고요. 사이즈 선택하실 때 발볼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 사이즈 신으면 잘 맞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업 정도 하시면 편하게 신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발볼 있고 발등도 높다 그러면은 1업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. 올해 연말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.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